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안 보이고 유치원도 당분간 문을 닫는데요. 왜 친구들이 없어? 엄마에게 물어보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그곳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한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언가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전에는 달려와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반갑게 인사하고 기다려도 아무도 타지 않고 먼저 올라가라고 해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걱정이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14일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셨거든요. 오빠와 나는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자주 다투어요. 메롱. 나는 화가 나서 오빠 미워! 나 오빠랑 사회적 거리두기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화가 나서 토라져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을 따라 발코니로 나가보니 아랫동에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햇빛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보내는 빛이었어요. 아버님,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반갑게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하얀 방패연을 띄워서 우리에게 인사해요. 우리도 신이 나서 드래곤연을 띄워 하늘 위에서 할아버지와 신나게 놀아요. 그러자 하나 둘 새로운 연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요. 모두들 발코니를 열어 마음의 거리두기를 멈추고 하늘 위에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따뜻한 온기는 우리를 모이게 합니다. 서로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함께 웃음 짓게 합니다. 에너지팜은 서로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보다 따뜻한 내일을 응원합니다.